도대체 도유가 시장을 아마 씹어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요즘에 무서워요, 도유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도유 신형 릴 스쿠텀이라는 보급형 릴이 새로 나왔는데, 박스를 열어보면 보증서가 있고 설명서, 분해도, 새로운 기능, 스펙에 대한 설명서가 또 있습니다. 박스를 또 열어보면 오일이 또 들어있죠. 일단 가격은 128,000원. 도요 코르사 그 녀석이 125,000원인데 생김새는 거의 흡사합니다. 도요스럽게 생겼죠? 프레임에 포인트가 되는 컬러가 세 가지 컬러가 있더라고요. 빨간색, 파란색, 골드. 바디에 포인트 제외한 부분은 블랙인데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은 모양은 예쁘죠? 저는 원체 파워핸들을 좋아하는데 참 예쁘게 만듭니다, 이상하게도. 기어비의 선택은 5.6:1, 6.8:1 그러네요. 저는 5.6:1입니다. 그전에는 6점대를 노멀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뭐 다이와 코어가를 비롯해서 4점대가 나오면서 5점대가 거의 뭐 노멀 기어비처럼 돼버렸죠. 근데 제가 돌려보면 가장 편한 그 기어비 되는 6.0, 5.8:1, 6:1 뭐이 정도가 제 손에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멀 5.6:1을 선택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벼운데, 이 녀석은, 자, 그렇죠? 189g이네. 뭐야? 엄청 가볍죠? 일단, 드래클릭음이 굉장히 경쾌하고, 그라파이트 바디가 맞고, 드랭 여기 6kg네요? 6kg면, 분명히 드랙패드가 3장이 들어가 있고, 카본패드 하나에 2kg를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6kg라고, 이렇게 측정하셨을 거예요. 원사량은, 합사 1호가 260m 감긴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 딥스풀에 해당하는데 엄청나게 깊게 만들진 않았네요. 딥스풀은 무라노 인쇼 G2, 그거 보시면 아주 얇죠, 프레임이, 중간 프레임이. 그거보단 얘가 약간 도톰합니다. 자, 커버를 잠깐 벗겨볼까요? 이런 시스템입니다. 베어링이 부식 차단 베어링이야. 커버가 있는 베어링이긴 한데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시는데도 이 안에 물이, 바닷물이 들어가면 얘는 염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베어링들은. 굴러가야 되니까. 그래서 암튼, 염수 차단 볼 베어링. 플래핑 레버. 플래핑 레버가 뭐냐면,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속조류가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줄 풀리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응대하라고 있는 레버가 플래핑 레버입니다. 여기, 온, 오프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오프 쪽으로 넘어 있어. 이거를, 이렇게, 온 쪽으로 하면, 자, 오프 쪽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썬바를 누르면 들어가죠? 그래서 핸들을 돌려야지, 다시 썬바가 제 위치로 돌아오죠? 온 쪽으로 놓으면, 썬바가 고정이 안 돼. 타이라바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진짜 깊은 수심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깊은 수심인데, 제가 바닥 콩 찍었어. 그런데 원줄이 날아갔어. 썬바를 눌러서, 날아간 만큼 또 바닥을 찍으려고 콩 하고, 다시 핸들을 돌려서 이제 콩콩 찍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라든지 수심에 속조류가 있어서 또 날라갔어. 그러면 또 눌러서 또 바닥을 찍고 해야 되겠죠? 이거를 생각을 해서 뭐 연구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나 본데, 온, 썬바를 눌러지지 않게. 바람이 불어요, 타이라바를 하는데 바닥을 찍었어. 근데 바닥이 이 다음에 안 찍혀. 콩콩 찍다가 안 찍혀. 많이 떠내려간 거겠죠? 그래서 줄을 풀러야 되는데 썬바를 눌러. 또 바닥이 찍혀요? 그냥 놔. 복잡할 거 없이 그겁니다. 그러나 얘를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까다로우실 수가 있어. 왜냐면 플루핑 레버를 온으로 놓으시고 썬바를 누르셔도 얘가 스플프리가 되잖아요. 계속 풀려나가잖아. 이걸 썬바를 누른 상태에서 서밍을 해줘야 되거든.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놓으면 되니까. 조금만 해보셨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테지만은, 아예 초보이시거나 몇번안 해보셨으면 오히려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가격대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플리핑 레버. 뭐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저는 이미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던 녀석이라서 브레이크 슈라든지 이런 건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한번 맞춰놓으면 편하긴 한데, 이 앞전 모델, 도요 코르사와 좀 틀린 게, 이게 마그네틱 브레이크예요. 자력으로 무슨 뭐 끌어당긴 게 이게 아니고, 호일에서 들어갔다 놨다 하면 저항이 생기는 거. 렌치의 법칙. 파생해서 만든 브레이크를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조절하기도 편하고. 자, 맥스로 하니까 안 돌아가죠?
넥브레이크 말고 그 메카니컬 브레이크 스풀 안쪽으로 쭉 밀어줘서 물리 저항으로 잡는 브레이크를 완전히 거의 풀어놓은 후에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가장 높게 스프링이 잘 안 풀리죠. 자, 10단까지 있는데 1단까지 나서 10배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더 많이 돌죠 아까보다. 이걸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 저가형에는 마그네틱 브레이크 작동 잘 안 되는 녀석들이 많아요. 근데 보급형이라고 하더라도 도요에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작동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외관 뭐 이런 것 그렇게 크게 보지 않지만은 요 녀석은 보급형 릴 가격대 128,000원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쁘게 나왔네요. 만듦새는 도요 코르사랑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녀석 도요 코르사는 안쪽 프레임 여기가 거칠했어요. 도요 정도 되는 기업에서 사출 불량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했는데 이 녀석은 깔끔합니다. 이 녀석은 브레이크 슈를 없애고 플리핑 레버를 추가한 후에 사출을 수정을 한 게 아닌가. 여하튼 도요 코르사 이 앞전 모델의 보급형 125,000원짜리 이 녀석이 갖고 있던 그 단점은 거의 보완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썬바의 형태도 약간 틀리네요. 이 녀석은 브레이크는 메카니컬 브레이크 중심축이 있죠. 이 중심축을 밀어주는 메카니컬 브레이크 얘를 돌리면서 풀어주면서 얘를 꽉 밀었다가 뺐다가 이런 형태죠. 됐어. 회전하는 장치에 마찰을 걸어줘서 제동을 걸어주는 제동차 그걸 브레이크 슈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그런 브레이크 형태예요. 처음에 조작할 때는 커버를 개폐를 자주 해야 되지만은 한번 맞춰놓고 나면 내 손에 있게 세팅만 되어 있다면 그 다음부터 조절할 필요가 없는 녀석입니다. 이 녀석은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똑같은데 이 녀석 마그네틱 브레이크 렌치 아저씨가 발견한 유도 전류를 이용한 브레이크 그거를 적용을 했어요. 제 손에 이게 더 잘 있고 그래서 도요 코르사 때 드렸던 말씀을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얘는 시장을 씹어먹을 녀석입니다. 이 가격에 이만한 릴이 없어.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모양까지 이쁘죠? 무게도 가볍습니다. 릴링은 환상이야. 도대체 도요가 시장을 아마 씹어먹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요즘에 무서워요 도요가. 보급형 이 정도면 씹어먹거든 남습니다. 자, 추천드리면서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